9월의 첫째 날 금요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니 그 크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없이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 주님께 모두 맡깁시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 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날마다 주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들아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 있는 자마다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이 시간 찬양합시다. 여호와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봅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우리 시간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아멘. 말씀대로 나팔소리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님을 찬양하라. 모두 주님 우리 시간 말씀을 선포합시다.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세상 모든 선포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 마지막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 찬송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나의 예수님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송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시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한번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심히 깊은, 심히 깊은 영생어라, 영생어라 받았으이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 많이 받고 아 영생함을, 영생함 주께 모두, 주께 예수 예수. 우리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든지 나의 예수님, 예수 예수 귀한 예수님. 우리 3절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원함을, 구원함을 영원 무궁, 영원 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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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 나의 예수님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더욱 바라봅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을 더욱 찬송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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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실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승리는 내 것입니다. 내 것일세 승리만. 구세주의, 구세주의 보혈로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우리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일세 승리 마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우리여서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쉽게 쉽게 영광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앞뒤 동산에, 동산에 꽃은 피었습니다.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우리 주님 주신 웃음꽃이, 웃음꽃 피었네. 이 깊이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우리 시간 손뼉을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즐겁게 찬양해. 이 깊이 주님,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손뼉을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우리 기쁨으로 손뼉을 치시며,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깊이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주만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시간 주님께 감사의 찬양해.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인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우리 진리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주의 내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황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 친히 찾아오셔서 그나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주의 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이었다는 내 삶을 애워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시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시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애워사 하나님 내가 주저없이 주께서 보내신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주저함없이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이 나라 민족에게 베풀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올 9월의 첫날 금요일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나라 민족에 주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해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있게 되는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에 대한 광고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오후 8시 이 자리에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세 분의 강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우리 유상섭 목사님, 창친교회를 섬기시는 유상섭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강명옥 박사님, 그리고 우리 서경철 담임 목사님 세 분이 말씀 강사로 섬기게 되십니다. 월요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유상섭 목사님께서 그리고 목요일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금요일은 강명옥 박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유상섭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소한 마가복음 8장 18장부터 10장까지 최소한 5번 이상 읽어오기, 그러니까 거의 암기를 하다시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오시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꼭 이 숙제는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널리 전하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러보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매주 매일마다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또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함께 집회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2층 앞쪽부터 앉아주시고 또 3, 4층은 이제 2층이 다 차고 나면 그렇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은 월요일부터 또 다음 그 다음 주일까지 30대, 40대, 50대 청년 그리고 60대 그리고 7080 이렇게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떤 곳은 너무 많아서 몇 분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준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우리 남전도의 해당 세대의 남전도의 회장님들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퇴근자를 위한 석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가 준비할 텐데 우리 사랑방 쉼터에서 시간 엄수하셔서 식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10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2번. 말씀 앞에서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순종의 기도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3번입니다. 회개와 치유를 통해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4번 부모님들이 말씀의 본을 보이게 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5번 직분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소서. 6번 사랑방 섬김이와 마을장들이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하게 하소서. 7번 복음전도와 이웃사랑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8번
찬양팀이 다윗의 수금처럼 악한 영을 물리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9번 세대별 특성을 통해 2024년을 준비하는 틀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10번째 시작.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응답과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며 아버지 묶인 자가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치유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부활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가사면 특별집회를 통하여 온 공동체가 온 세대가 영적 강성을 누리게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특별히 올달에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함께 찬양하니 너무 기쁩니다 라고요. 시작. 함께 찬양하니 참으로 기쁩니다. 또 언제나 찬양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화나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와 함께 사는 3학년 한 아이가 영어를 암송하다가 잘 되는 자신이 어원화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말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 되긴 어원화 과정. 아빠가 이 말했다고 가서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일부러 저희 자녀 일부러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모른 척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원화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 붙들린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잘 강조된 것처럼 다음 주에 있을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 저녁 집회마다 있게 되겠고요. 7080 어르신들을 왜 뺐냐면은 뺀 것이 아니라 배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밤길에 오시는데 조금 혹시 어려움을 느끼실까봐 오히려 대낮에 주일날 오후 2시에 아주 로열 시간을 일부러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일에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이 6일간의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힘써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 다음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서울 실버 케어스에 우리 진남천 우리 장로님을 설교 전도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혼자서만 들어가시고 어떠한 돕는 요원 함께 못 들어가시는 상황이 있는데요. 여전히 주일날 예배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향해 귀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요. 요청을 하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든든한 중보기도의 지원이라고요. 그래서 시간 잠시 우리 서울 실버 케어스 우리가 가서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많은 걸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린 채 천국의 확신을 희미하게 가지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 사역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영광 또 천국 소망 분명히 그렇게 가지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실버 케어스에 계신 어르신들 또 지난주 전사의 사역과 또 우리 동일한 위치에 계신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신이 어르신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나긴 코로나의 격리 또 아버지는 풀리지 않는 아버지 아람이여 그런 여러 가지 면회 상황들 그래서 아버지 여전히 어르신들 아버지 천국 가기 전까지 아버지 오히려 소망이 더 해야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깊은 외로움과 또 절망감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듣고 고통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아버지 한 요양시설에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을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담아주셨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주일 예배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구원의 감정 넘쳐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다시 영생 얻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동일한 문 활짝 열어주시사 모든 아버지 어르신들이 계신 곳마다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기는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천국 가실 때까지 천국의 확신과 또 복음의 확신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그런 사역이 되어지도록 우리 진남천 전사님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 이동희 권사님의 그 비전이 우리 공동체에 이제 구체적으로 차고 넘치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늘의 모든 자원을 열고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하이델베르크 도시에도 직접 한번 가보고 싶고요. 또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우리 예루살렘 성지순례도 가지만 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교개혁 투어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의 도시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세례를 나누기 전에 궁금합니다. 한번 자기가 어느 나이 때에 세례를 받았는지 혹은 언제 입교 문답을 하셨는지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나는 10대 청소년 시절에
세례 혹은 입교를 했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세례 혹은 입교 문답을 했다. 청소년 시설. 예, 내려주시고요. 나는 20대 청년 때 세례 혹은 입교 문답을 했다. 20대 청년. 예, 내려주시겠습니다. 30대 혹은 40대 때 세례 받았다. 30대, 40대. 제법 되십니다. 그 다음에 50대 혹은 60대 때 세례 받았다. 별로 없으십니다. 나는 최근에 지난 3년 안에 세례를 받았다. 예, 그렇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세례 혹은 입교 문답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자기는 그 입교 문답을 했다. 부모님이 유아 세례 하게 하셨고 커서 입교 문답으로 예, 되었다면 손 들어주시면 입교하신 분들 예, 제법 되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고3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고2 때 받았어야 하는데 그만 광고를 잘 못 들어서 예, 예,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세례를 예전에 받으셔서 그냥 어떤 하나의 형식 혹은 막연한 기억 속에 머물지 모르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입교 문답을 하신 분들은 무언가 정말 고백만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세례를 성경적으로 함께 정리할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지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재현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세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69번의 문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예. 질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좀 번역문이어서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례의 유익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 나눈 것처럼 세례는 어떤 미사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제사, 바로 그 제사를 믿는 거에서 세례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세례는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세례와 예수님의 속죄 제사. 시작. 세례와 예수님의 속죄 제사. 예. 그래서 다음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예. 예수님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열방으로, 모든 열방을 제자 삼으라. 어떻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자, 저 문장 자체, 구절 자체를 보시게 되면 세례를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요. 그 다음 세례의 대상은 모든 열방입니다. 모든 열방 백성이에요. 그 다음 세례의 목적은 단지 종교단체 회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삼기입니다. 제자 삼기. 그 다음 자 결정적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이름, 우리가 종종 카톨릭 계신 분들 제가 일부러 세례명을 여쭤보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세례명이 있습니다. 세례명 저 이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우리의 세례명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질문을 같이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문장, 예, 거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라고 선배들이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목욕을 통해서 노폐물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노폐물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정결하게 하셨고 또한 날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자체가 바로 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령 최초의 세례가 나왔던 이 마가복음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장 4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였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네가 회개했냐? 네가 죄를 버렸냐? 그럼 그 표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또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표식이기도 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세례 베푼다고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불로 우리 죄악을 태우시죠.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로 태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회개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린 성령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죠.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십니다. 라고요. 시작.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아멘. 자, 반드시 세례 속엔 회개와 죄 문제 해결이 있다라는 것. 세례 요한은 불완전하지만 그 시대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물세례를 베풀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완벽한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 이렇게 선포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역시 세례 속에 회개, 죄사함이 함께 들어가 있죠.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고백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미 세례 혹은 입교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하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힘차게 주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힘차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록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마침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와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를 각각 질문해 보십시오. 7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걸 선배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저 고백 제가 수십 년 가르쳤고 선포했고 배웠지만
저 고백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를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니 사실을요. 성경 에베소 1장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선포돼도 우린 저 말씀을 통해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감격의 고백, 반대로 실패했으면 회복을 위한 고백으로 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찬양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죄 문제로 아직 분투하고 있다, 어떤 죄를 자꾸만 버리지 못하고 있다, 혈기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어떤 탐욕이나 자꾸만 어떤 기도를 쉬는 죄, 자꾸만 넘어지는 죄가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즉 그리스도의 완벽한 속죄제사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 고백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씻겨졌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선배들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혹은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 공동체를 뜻하죠.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다음 점점 더 죄하다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세례. 자, 성령의 세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관찰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잘 보세요. 방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이게 성령 세례의 표식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미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 결과가 뭐냐?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붙였다가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은사보다 사랑이 탁월한 은사라고 했죠. 뭘 뜻하냐면 정말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예수 만날 때 성령을 받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거보다 더 분명한 성령 세례 표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혹자는 내가 천상도 다녀오고 예언도 하고 입신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잔해하게 칼로 찌르고 사람들 핍박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시하고 영적 권위를 그렇게 유린한다면 여러분, 그는 성령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대단히 크게 오해한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랑을 통하여 지체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여주시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민족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여러분, 지역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저희 교회야 뭐 지역색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가끔 지역 때문에 공동체가 혹시 서로 간에 판단과 갈등을 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죠.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죠. 즉 경제적 계층이 달라도 또 학력이 달라도 또 우리가 어떠한 곳에 사는 것이 다른다 할지라도 이런 교회 공동체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더욱더 한 몸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공동체는 섞여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세례 의미. 하지만 한 번 받은 성령의 세례는 그것으로 부족하게 되죠. 왜요? 우리가 자꾸만 회개의 죄사함을 통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육신이 살아서 죄도 짓고 지체들을 상처를 주고 실수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부어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비상한 충만을 계속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세례의 두 번째 의미 한마디 말하면 성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화면 글자 보시면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2부 3부 때에 청년들 인도네시아 가서 단기 선교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 인도네시아 현지 아이들과 더불어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을 때가 관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이죠. 관에 들어가는 거. 자기 죄 자백하고 관에 들어가서 이 고백을 듣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예. 아마 보통 관에 들어가면 못 박는 신용도 하지 않아요. 쾅쾅쾅. 그리고 그 관에서 잠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해요. 아, 내가 이미 죽었지.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지. 혹시 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몸이 아닌데 나는 주님과 함께 세례받아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점점점 죽고 그리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때론 여러분 어제 실패하실 수 있어요. 또 이틀 전에 크게 죄를 범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지 를 확인하면서 즉 내가 이미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지 그 표식으로 내가 물세례를 받았지 다시 떠올리시면서 다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생략의 죄를 범했는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고 때론 금식하고 죄에 자백하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노력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다시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예배 다시 말씀 다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일평생 경험하게 될 성화죠. 성화. 여러분이 성화에 완성했다고 말할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같이 드러난 자리에서 인정받으며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죠. 또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직분자가 된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요? 죄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 너 그렇게 봉사했잖아. 너 그렇게 희생했잖아. 너 그렇게 사람들 인정받았잖아. 너 그렇게 열매를 받잖아. 그러면서 안심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망각해버린 채 스스로 속아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예. 특별히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웨스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직분자, 지도자일수록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지도자일수록 더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진짜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도자들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선배들이 고백한 거죠. 결국 여러분 공동체가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방 정신이지 않습니까? 사랑방 정신.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개강하고 오후 예배 때에 지역별 사랑방 또 송축 예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세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 사방팔도에서 왜 우리가 서울 홍성교회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이미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랑방씩 모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사람 모시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라고 해서 시작. 함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함께 죄에 대해서 승리합시다 라고 해서 시작. 또 우리 함께 죄에 대해서 승리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전체 고백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신으로 씻겨지면 시작. 성신으로 씻겨지면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우리 MC 당회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요. 저희 당회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 당회원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토의하고 기다리기 이겁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걸 고백해요. 우리 모든 논의, 기도, 결정, 토의,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단 한 가지 고백이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함께 한참 토의하다가 문득 우리가 그날 소선지서를 묵상했던 그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득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걸 토의하면서 여러분 선지서 보게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 분명 끝날이 왔다. 너희 포기할 수 없다. 너희 돌이피할 수 없다. 끝날을 강조하시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긍휼을 베풀리니 이 두 가지의 양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당회에서 어떤 이슈 갖고 토의하면서 문득 우리 장로님들이 두 가지를 함께 양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이루기 위해 무난히 노력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아,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고 있구나를 고백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결과이지 내가 뭘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단지 이 고백만 해야 되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를 통해 큰 어떤 열매로 자랑할 수도 있고 때론 우리가 어떤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정신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령 우리가 최근에 이번 주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요. 예.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죠. 하지만 어떤 지체와의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면 자 예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건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갈등 관계로 화목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원망들을 만한 일 때문에 예물 드린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화목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후에 와서 예수님은 저 말씀 안 하셨죠. 아마 이거 생략하신 것 같아요. 함께 예물을 드리라. 함께. 예. 이미 우리가 물세례 받은 자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우리 교회 건물 외벽에 새겨져 있는 예,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추정되는 그 이미지상을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요. 디도서 3장 5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모든 가치들을 한 문장 이렇게 담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씻음, 죄로부터 벗어남.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함께 제시가 됩니다. 중생, 씻음, 성령 새롭게 하심. 이미 우리가 성령을 통해 세례받음으로 중생했지만 그러나 이 중생은 일평생 또한 이룰 과제도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이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부어짐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세례받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게 됩니다. 제가 10년, 11년째 담임 목회 사역하면서 어제의 성령으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부어주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돼요.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깊은 주님의 마음을 더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 비록 예, 물론 우리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성령이 날마다 부어져도 주름살은 새롭게 되진 않더라고요. 예, 뭐 머리카락이 살아나거나 뭐 이런 기미가 사라지거나 잡티가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새롭게 부어짐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그리고 충만함을 그리고 날마다 비전 성취를 여러분 새롭게 경험하게 되죠. 사실 지난 6월달 직분자 수련회 때에 우리 직분자들께서 향후 10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 믿음 소망 사랑이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떠한 아젠다를 붙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하셨고 제안을 하셨죠. 우리 당회가 그것을 다시 한 100가지 정도로 줄여서 함께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발 당회가 정신 차려서 앞 세대가 선포한 비전, 우리 이동희 권사님 비전, 제발 기도만 하지 말고 뭐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정중하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받는 뉘앙스는 이거였어요. 아 그만 좀 뭐 좀 해버려, 하라고, 그만 기도해, 그만 연구해. 저희들이 큰 부담을 안고 기도보다도 논의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뭔가를 하나 결정했어요. 이동희 권사 기념관, 이동희 권사 기념관. 저희가 준비가 다 맞춰지는 대로 정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희 권사님 생전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저 세 분의 어르신 중에서
선글라스 낀 여인 뒤에 계신 분이 이동희 권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아마 군선교 현장에서 우렁차게 그렇게 포효하듯 기도하는 그런 생전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 권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비전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분명히 권사님은 천국 소망이 약해진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 정말 그들이 천국 가실 때까지 정말로 예배로 또 삶으로 함께 헌신할 것을 유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사단법의 행복 문화인을 선물로 받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세상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의 플랫폼이 무대가 되고 있는 자원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고 또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기는 자원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대용 권사님 기념관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비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함께 나누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앞 세대와도 비록 그들은 천국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 세대가 이루지 못한 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힘껏 나아가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앞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을 닮아가며 과제를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1번 마지막인데요.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예, 총정리입니다.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고. 또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을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에서도 거듭해서 나타난다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치 제 손에 지금 결혼 반지가 21년째 끼어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 표식은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를 통해 죄를 속죄하셨다는 표식이고요. 또한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한 공동체 되게 하셨으며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날마다 하게 하셨다는 선물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아 내가 수십 년은 세례받았지 그 기억이 아니라 아 내가 이미 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구나 를 감격을 회복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함께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세례라는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다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평생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세례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죄 용서받았음을 또한 이미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음을 또한 한 공동체를 선물 받았음을 또한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약속을 주셨음을 분명한 표식으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그 세례받음을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풍성하게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큰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받은 세례 단지 종교 예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받은 그 세례 이미 예수 안에서 받은 성령의 세례를 나타낸 표식이며, 우리가 이미 공동체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이기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보장임을 고백하나이다. 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이 그 성령 안에서 자신의 몸을 흠없는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경험케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그러하게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아버지의 새 생명으로 살아 마침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담는 그날까지 힘써 날마다 자신을 주서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힘차게 찬양합시다. 있습니까? 피 자체가 무언가 주술적이어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표식입니다. 다시 속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보혈 앞에 확인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죄를 끊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주여 세면 부르고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며 함께 동성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우리가 예고이다. 믿음으로 인내하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길을 물러가 침대 빠지 않게 하게 하옵니다. 주님의 주요 땀이다. 회개 제목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적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혹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죄, 또 우리가 제대로 목양하지 않았던 죄, 또 이스라엘의 에스겔서에 있는 거짓 목자들처럼 자기만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 맡겨진 양무리들은 가난해지고 파리해져가고 그리고 짐승에 물어뜯겨 사방이 흩어져도 찾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함께 회개합시다. 또 오늘의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던 죄, 또 서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악들, 또 교만한 판단했던 죄악들 혹시 있다면 우리 그것도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 사랑방 개강에 앞서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세례받은 자로서 성령을 근심하는 죄들을 다 회개하도록 합시다. 함께 지금 공동체와 우리가 사랑방을 위하여 함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Oh,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세례받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이미 죽으심의 그 능력을 불신한 채 아버지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당인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짓고 아버지 아래에서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르심과 사명을 망각한 채 인생을 낭비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 꿇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안에 불평하지 않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세례받고 한 지체들로 연결되었사오니 성령의 운행을 방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한 성령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학교 다양한 제자 훈련들이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시작되고 있는 마더와이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오후에 깨어있는 중보기도의 파수꾼이라 해서 중보기도의 3단계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기도의 핵심,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이렇게 용해되어 있는 아주 좋은 과정인데요. 내일 있게 될 중보기도 3단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일날 전도폭발 예비 모집이 있습니다. 집사훈련 받으신 모든 분들은 3단계까지 최선 받으셔야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픈하게 될 어성경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다양한 제자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숙된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다양한 제자의 훈련들, 또 지금 계속 계속되는 생명사역 제자훈련을 위하여서, 이제 훈련받지 못하면 이제 직분자 되지 못할 것인데요, 우리 훈련을 위하여서 함께 동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빚으시고 말씀으로 연단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는 능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3절의 이 고백을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지금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고백 하나 합시다. 주님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만을 찬미하게 하소서. 형통하든 불통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박수를 받든 욕을 받든지 주님 구속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드리심 내가 이미 성령 세례받음 내가 이미 불의 세례를 받음을 그 사실을 감격하며 목 놓아 찬양의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정답이겠죠. 어떠한 고난을 겪든 어떠한 무의미한 아픔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슬되사 날 일평생 구속의 은혜만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하신 주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나 얼마나 우리는 자꾸만 죄의 잔당에 속아 넘어갔는지요, 자꾸만 세상의 허영이 눈에 보이는지요, 자꾸만 세상의 만문신에 무릎을 꿇고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불의 세례를 이미 받아 죄의 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서 날마다 정결한 도를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부르심을 위해, 그리고 나의 사명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단 하루만을 살아도 하나님 영원한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1분 1초도 내 모든 차원, 내 승리, 내 실패, 내 모든 차원들 송두리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동일하게 그 기도가 마쳐지면 시간 선교사님을 삼게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 내주에 계신 최경희 유신 선교사님, 박준함 정인재 선교사님 위해서, 또 이제 추석 때 곧 출발할 때 방글라데시 10번째 발자국을 출발할 우리 의료 집중 사역팀을 위해서, 또 이용재 선교사님 위해서, 임희원 사모님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의 또 정기자 안사람 사모님을 위하여서 함께, 또 이렇게 선호목자 훈련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귀국하신 우리 또 김미중 또 김효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동성을 함께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하여 동성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공동체의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주여 기도하나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믿음 지역의 형교부터 시작하여 최운자 성도에 이르기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 지역의 정인도 성도부터 시작하여 우리 황영의 집사, 특별한 척추골절로 인하여 가정에서 가루 중에 있는데 우리 황영의 집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병에서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마주와일러 간헐 중에 사실 교정 수술 받고 회복 중인 우리 승익이 7살짜리를 지켜주셔서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말끔하게 아버지 건강한 두 눈으로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항암 아버 가운데에 회복 중인 우리의 현우영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부작용 없이 오히려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암 치료 중에 회복 중인 장홍준 성도 붙잡아 주옵시고, 폐암이 기로 인하여 방사 치료 회복 중이신 노준원 집사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감 투명 주신 아버지 유복곤 집사님과 또 우리 모든 아버지 장기암 투병 중이시며 또한 새로 마음을 발병한 우리 지체들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포하노라. 치유를 받을 치어다, 나음을 받을 치어다.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사오니 치유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날 치어다, 드러날 치어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이 부어주신 그 자유함 속에 기쁨과 온유와 겸손을 머금으며 이 땅의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사 일평생 주의 은혜에 매여 있는 기쁨의 승리하는 예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 개강을 기도로 준비하는 섬김이 마을장 지역 장로님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지난 학기보다 더 충만한 능력으로 한 영혼 목양에 힘쓰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의 이름 올려드리며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 사랑한 지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계속 주여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울리시다가 기쁨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